안녕하십니까, 지가입니다. 오늘은 16일째 띄어쓰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술을 끊은 지 16일이 됐어요. 그래서 16일째, 오늘 16일째입니다. 이렇게 표현을 할 때, 째를 띄어야 될지 붙여야 될지 헷갈립니다. 우리 전 시간에 7일 차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. 이때는 띄었어요. 왜요? 이게 의존 명사여서. 의존 명사에서 띄었습니다. 참고로 의존 명사는 어떻게 쓰죠? 의존, 띄고, 명사로 써야 됩니다. 붙여서 쓰면 안 돼요. 7일 차는 띄었는데 비슷한 의미인 째는, 16일 째는 붙였습니다. 왜요? 이거는 접사. 접미사라 그렇습니다. 접미사. 그럼 이건 띄고 이거는 붙인다. 헷갈리죠? 아이, 둘다 띄면 띄고, 안 띄면 안 띄지, 하나는 띄고 하나는 붙이고, 헷갈립니다. 그럼 우리는 어떻게 외울까요? 첫째, 둘째 할 때, 이째, 째 붙였죠? 둘째 할 때도 붙였습니다. 통째로 할 때, 통째도 붙였습니다. 그래서 째는 붙이고, 차는 띈다. 차에 가까이 부딪히면 다치잖아요. 차는 이렇게 멋지게 뛰어 있어야죠. 그래야지 안전하잖아. 안녕!